요즘 서천 앞바다에서는 제철을 만난 물메기 잡이가 한창입니다. 예전에는 쓸모없다고 바다에 그냥 던져버렸다 해서 물텀벙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어획량이 줄면서 귀화신 몸이 됐습니다. 조대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새벽 3시에 출항한 어선이 정오가 다 돼서야 돌아옵니다. 통통하게 살이 오른 물메기가 배에 한가득입니다. 수온이 낮아지면서 제철 만난 물메기 몸 길이가 30-40cm는 좋게 돼 보입니다. 전국 해안에서 잡히지만 서해에선 겨울철 알을 낳기 위해 서천 빈만 일대로 몰려듭니다. 최근 어획량이 줄면서 경매 시장에서는 가격이 다소 올라 마리당 5-6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. 물메기 같은 경우는 지금 겨울철에 지금 제철이거든요. 근데 어획량이 조금씩 줄은 건 사실입니다. 그래서 작년에 100을 봤을 때 올해 한 85% 정도 나오고 있고요. 곰치, 물텀벙 등으로 불리며 홀대받던 물메기는 요즘엔 살이 연하고 뼈가 물러 시원한 탕 재료로 인기입니다. 부드러운 살을 회로 먹기도 하고 해풍에 말려 꼬들꼬들한 찜으로 요리하기도 합니다. 네, 오늘 물메기탕 처음 먹어봤는데 고기가 굉장히 부드럽고 국물도 시원하고 술 먹은 다음날 먹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겨울철 서천 물메기 잡이는 다음 달까지 계속됩니다. TJB 조대중입니다.